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간단한 수술 정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하악의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 상악은 구치부 결손이 조금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17번 결손이 되어 있고 26번, 7번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이 6번까지 보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번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26번 싱글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사실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 하나를 심어서 구치부 힘을 다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구치부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건상 현재 사정상에는 26번 싱글을 하나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존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 CT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조금 리치가 좁아져 있기도 하고 잔존골 높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 1.5m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점막도 얇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 환자는 제가 라테랄로 접근을 해서 상악동 수술과 함께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을 했습니다. 고정이 약하게 나왔어요. 10뉴턴에 48, 48.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썸머즈를 시켰습니다. 이 정리 한번 비디오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린지 타입의 뼈를 준비를 한 거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라테랄 윈도우를 열기 위한 플랩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플랩을 엘리베이션 시키고 라테랄 월을 노출을 시킵니다. 항상 하는 통법에 따라서 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리트랙터와 P24G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플랩을 열었고 작은 사이즈의 라운드 버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늘상 하는 일이라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초심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원칙으로 이러한 윈도우를 설계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윈도우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 윈도우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한 그 P24G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로 간단하게 본 윈도우를 떼어내었습니다. 이 환자분 점막이 얇았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디자인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방리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넓게 점막을 방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할 자리를 정하고 드릴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5mm 조금 넘게 디스탈 쪽에 위치하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통과를 시킵니다. 잔존골이 많지 않았죠. 힘을 조절하면서 점막이 닿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드릴링을 합니다. 자, 4.5 했고요. 이렇게 이제 싱글을 구치부에 심는 경우에는 직경을 제가 5mm 임플란트를 1차적으로 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4.5인데 이런 경우는 5mm를 심습니다. 자, 슈린지 타입의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확실히 사용성이 편합니다. 핸들링이 편하죠. 양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골 이식제, 돼지뼈를 뼈에서 기원한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잔종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제를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한 1cc 가까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5에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고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깊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깊이를 조절하는 기준은
본이 아니고 사실상 연조직이라서 연조직으로부터 3mm 이상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깊게 넣었더니 고정력이 떨어졌고 힐링을 달기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커버를 달아서 안전하게 하기로 했고 본 그래프트를 마무리하고 본 윈도우를 재위치시키고 일단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봉합하고 수술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식제를 넣어서 그라프트가 되었고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고 뭐 임플란트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빠지지 않고 좋은 위치에 잘 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환자 수술을 하고 경과가 되겠습니다. 수술 당시에 고정력이 10N에 4848이었고 2차 수술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 환자는 두 달, 1주 만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ISQ 밸류가 6969니까 생각보다 빨리 ISQ 밸류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75가 넘어가면 인상 체득을 하는데 그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7669인데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상 체득하고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가 된 것이 수술하고 4개월 3주 시점에 크라운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운을 장착하고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엑스레이드를 찍어봤는데 방사선 밀도가 매우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상에서도 그 뼈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가장 최근 모습은 수술 후 3년 9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소견을 보게 되면은 마치 사이너스 플로우가 코티컬 라인이 생긴 것처럼 매우 단단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CT상에서도 양호한 골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례 간단한 정례이지만은 라테랄 수술을 해야 됐고 임플란트 직경도 평상시와 달리 5mm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양호하게 잘 나온 정례라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